가운데에 있는 모니터 조명 스탠드에 연결을 해서 이 책상 밖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설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 모니터를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명 스탠드용 모니터 브라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세렌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사실 이런 제품을 파는 곳이 많이 없어서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나사와 텔레비전 같은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후각 렌치를 사용해서 하는 나사가 들어있는데요. 모니터용이기도 하면서 텔레비전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좀 대형 브라켓입니다. 10cm 회사 홀부터 20cm까지 지원을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깎아서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고요. 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넥이 짧습니다. 여기에 넥이 10cm 정도 나오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요렇게 해주는 틸트는 포기를 하고 안전하게 무게중심을 그 스탠드의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요. 위쪽에 8분의 3인치 홀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4분의 1인치 홀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나사가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10cm짜리 마운트는 그냥 들어가겠지만 얘는 밖에 떠 있어서 중간에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이서를 구입을 했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게 150원짜리 8개 해봐야 1,500원인데 이거를 사람이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고고 1,500원 팔아봐야 얼마 남겠습니까? 이거를 소비자에게 파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 정말 이런 기업들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 서우 인더스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요.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발단을 하는 거고 또 개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기업들 정말 많아져야 되고 너무 훌륭한 기업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를 풀어주고 얘를 끼웁니다. 끼워서 돌려줍니다. 스페이서를 장착한 상태에서 암을 올리고요. 튼튼하게 고정은 되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이 조명 스탠드는 유쾌한 생각에서 팔고 있는 조명 스탠드인데요. 가격이 몇만 원 안 하지 않는데 굉장히 튼튼하고 이게 밑으로 내려올 때팍 내려오지 않아요. 천천히 내려와서 손에 끼거나 그럴 염려가 없어서 유쾌한 생각에서 파는 스탠드 중에 강추하는 스탠드. 이 모니터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하지 않았는데 스피곳에 굉장히 정확하게 붙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레바는 해서 체결을 확실하게 해주도록 하고요. 스탠드도 단단하게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가 고정이 됩니다.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밀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중심을 유지합니다. 옆으로도요. 네. 조명 스탠드는 다리가 3개잖아요. 나와 있는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치를 하는 게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딱 하나 단점이 틸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틸트를 해서 쓰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틸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틸트가 되는 것도 있는데 틸트가 되는 것은 모니터 중심축에서 15cm 정도 앞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돼서 C스탠드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니터 셋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모니터 암의 위치에도 모니터를 놓을 수가 있고요. 최소 높이는 이 정도. 조명 스탠드의 높이랑 관련이 있겠죠? 더 높게도 가능하고요. 이동형 모니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니터 브라켓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하고 그리고 스페이서 구입처를 설명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